깊고 어두운 바다 그곳에 지금도 살아있는 초대형 포식자가 있다면 15m가 넘는 몸길이 수천 개의 칼날 같은 이빨 그리고 인간은 그 존재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악몽 고대의 포식자 메갈로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갈로돈은 약 200만 년 전까지 존재했던 지구 최대의 상어로 그 이름은 거대한 이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최대 18m 이상으로 현재 백상아리와 비교해도 3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들의 힘은 단순히 크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은 물속에서 시속 40km를 움직이며 단단한 뼈를 부수는 강력한 덕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주된 먹잇감은 고래와 같은 거대한 해양생물이었죠. 메갈로돈은 지구의 바다를 지배했던 진정한 왕이었지만 약 200만 년 전 빙하기에 멸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메갈로돈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멸종했다고 믿고 있지만 심해에서는 아직도 그들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의 한 심해 탐사선은 길이가 15m가 넘는 상어 형태의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또한 남미와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거대 상어 이빨 화석은 그 나이가 불과 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메갈로돈이 아직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메갈로돈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크기와 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냥 방식입니다. 메갈로돈은 엄청난 속도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즉시 제압했습니다. 그들의 턱은 최대 18톤의 무게를 지탱할 정도로 강력했으며 이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두 배나 강력한 힘입니다. 이빨 하나만 해도 인간의 손바닥 크기보다 훨씬 크며 그들의 공격을 당한 생명체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특징은 메갈로돈을 단순한 상어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공포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메갈로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해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대한 이빨 흔적과 대서양에서 실종된 배의 사건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8년 호주의 한 해양연구팀은 심해 초대형 포식자로부터 상어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상어를 공격한 생물은 메갈로돈과 같은 크기의 존재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여전히 메갈로돈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바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미지의 세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단순한 고대 생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하고 알 수 없는 곳인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메갈로돈이 정말 멸종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심해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과 피였습니다.